반갑습니다. 주말에 좀 잘 쉬셨습니까? 네. 네. 사만사온인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날도 좀 따뜻하고 좀 있으면은 또 이제 구정입니다. 오늘 현대사회에서 국가와 정부가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이 다섯 개 부처의 업무 보고가 아주 기대가 됩니다. 보고를 먼저 쭉 받아보고 또 우리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다 듣고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복지, 노동, 또 여성, 가족,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 업무 그리고 우리 질병에 대한 국가의 또 이 대책 또 식품과 식품의약품에 대한 안전 관리 이걸 전부 통틀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이게 선출된 정부가 하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절대로 이런 일들은 정치나 선거나 이런 진영이나 이런 데 그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고 정말 국민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데에서 우리 국민의 세금을 정말 아주 효과적으로 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이 복지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그 정치 복지가 아닌 약자 복지라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만은 원래 이 복지라는 개념 자체가 정치적 아니겠습니까?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에서 20세기 이후에 어떤 정치의 영향을 받아가면서 복지라는 것이 커져왔고 또 복지가 정치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복지에서 그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찾아서 최우선적으로 그 사회에서 가장 힘든 그런 사람들이 우리 헌법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복지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다음에 복지라고 하는 것은 또 넓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. 보편복지라는 것도 있고요. 보편복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 대한 사회 서비스를 국가가 공통적으로 제공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그 서비스가 우리 전체의 공익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고 그걸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단순히 뭐 잘 사는 사람, 못 사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안전과 발전을 지키기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막 그런 범주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보편복지겠죠. 저는 그 보편복지 중에서 우리가 이걸 복지 개념으로 안 보고 별도로 이걸 보지만 저는 이 국민보건, 건강보험제도 이런 것이 아주 그 보편복지의 가장 아주 그 알기 쉬운 이런 그 샘플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게 그 나라의 그 보건, 의료, 또 의료보험 이런 시스템이 돈 있는 사람은 치료받을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은 못 받고 또 그 병원에 대한 어떤 접근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단순히 이걸 무슨 기본권이나 헌법같이 개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이 주변에 많고 하면 전염도 될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이 뭐 잘 사는 사람이든 뭐 능력 있는 사람이든 간에 이 질병에 대해서 온전하게 국가가 총체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은 누구나 다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편복지라는 공익성이 충분히 있습니다. 그래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 보편복지라는 개념을 설정을 하고 또 이 보편복지에서는 적절한 자기 부담 그다음에 서비스 원칙 사회 서비스로서 제공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이것이 기술 발전과 또 성장의 선순환을 줘야 된다라는 이제
그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겠습니다만은 정말 국민을 위한 이런 시스템이 되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이런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고 여기에 이념, 정치, 선거 이런 것들이 개재돼 가지고는 정말 국민을 복되게 하기 위한 그런 이 국가의 역할이 되기 어렵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. 오늘 여기 고용노동부가 좀 업무보고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 노동개혁을 지난번에도 이 3대 개혁으로 금년도 주요 국정과제로서 그 제시한 것은 이거 역시 국민을 위한 겁니다. 이게 뭐 사업주, 자본가, 돈 있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이게 국민을 위한 거기 때문에 상식적으로, 과학적으로 따져보면은 노동이라는 게 이 노동을 필요로 하는 그 수요 기반에 유연하게 맞춰줘야 되고 그리고 그 노사 간뿐만 아니라 노노 간에도 공정한 어떤 그 노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비슷한 정도의 보상 체계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. 그래서 이 유연성과 공정성 또 이와 관련된 노사 법치주의 그리고 그 산업 현장에서의 어떤 안전 문제 이걸 업그레이드 시키고 잘못된 거를 상식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게 다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. 이게 무슨 뭐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 오늘 저 여가부에 관해서는 저는 뭐 선거 때부터 여성 가족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게 원래 기존에 다른 부처에 있는 기능들을 좀 분리시켜가지고 이렇게 합친 건데 이거를 다시 원래대로 복귀를 시켜가지고 그 인력과 예산과 이런 면에서 좀 더 큰 조직에 이것이 들어가서 그야말로 실질적인 여성과 청소년과 이 가정에 대한 보호 기능을 국가가 더 튼튼하게 해줘야 된다는 그런 마음에서 작년에 저희가 그 여가부에 관한 이런 그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그것이 뭐 국회에서 제대로 통과가 안 돼가지고 여가부가 존속되는 동안에는 그러한 철학과 원칙에서 여성과 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이 국가 보호를 더 튼튼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식품의약안전처에 관해서는 한번 관련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어떤 불필요한 규제들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우리가 지금 바이오 산업을 키워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많은 규제 그물을 쳐가지고는 바이오 산업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. 여기서 규제가 좀 풀리면서 물론 안전을 지켜야 되겠죠. 그러니까 이것이 불필요한 규제냐 또는 같은 규제라 하더라도 이걸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원스톱으로 할 수 있고 또 안전 그 검증을 좀 더 과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술을 더 개발을 시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이오 산업을 의학 바이오 산업을 더 키울 수 있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고소득 양질의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 저 질병관리청에서는 이제 지금 코로나 대응에 그 매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감염병에 대한 대응에 관해서는 오로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만 생각하지 거기에는 외교도 경제통상도 정치도 전혀 고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. 거기에는 어떠한 국가적인 뭐 불이익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이 감염병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만
생각하라. 그 이상은 절대 생각하지 말라고 했고요. 그렇게 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를 강도 높게 구축을 해서 나가야 된다. 이런 얘기를 해왔고 지금 뭐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우리 각 부처에 또 금년도 그 업무 방향과 계획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우리도 전문가분들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께서 좋은 의견도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시작하시죠.